자, 그리고 오늘 마이크 소리에 대한 뭐 불만 사항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다 이제 해결을 좀 하긴 했는데 전보다 약간 더 날카로워진 느낌이다. 그래서 귀를 좀 찌른다 이런 분들이 좀 계십니다. 좀더 정확한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약간 좀 웅웅거린다는 또 평가들이 있어서 좀더 정확한 소리를 위해서 그 소리 조정을 좀 해봤는데요. 그거 다시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수준으로 돌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한국 주식시장 코비드19, 코로나19 이후에 유독 올랐던 이유, 그 이유를 알아야 여러분이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아니면 내가 떨어진 이유, 아니 내가 이익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분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분석을 도와주실 영혼의 단짝, 우리 SK증권의 이효석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께 크게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정프로님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네. 저까지 좀 느낀 점이, 이렇게 잘 배워주시고 또 하셔서 저는 되게 고마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3프로TV가 잘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정프로님의 역할이 되게 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절대적이란 표현은 어땠을까요? 절대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크다. 왜냐하면 다른 여러 가지 뭐 경제 전문 방송들이 많지만 정프로님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 다시 모든 경제 말하면 채널에서 없죠. 네, 왜냐하면 되게 그 시청자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질문을 계속 해주시고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없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신다고 생각하고 저도 어려운 얘기들을 쉽게 설명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뭐야 저거 저렇게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해? 막 저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제가 좋아하는 그 백종원 선생님이 백종원. 그 음식 요리를 하면서 이제 백종원 선생님 뭐 맨날 설탕만 뿌리고 설탕 왕자. 그리고 막 저렇게 쉽게 요리를 하면 어떡하냐. 셰프가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요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백종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얘기하는 요리법은 세발 자전거라면 셰프가 하는 요리는 사이클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사이클을 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시는 채널을 보고 계시는 많은 투자자분들도 전문 투자가들은 아니시잖아요. 전문 투자가분도 있지만 전문 투자자들이 아닌데 계속 어려운 얘기만 하다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쉬운 얘기로 조금 더 쉽게 설명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그때 정프로님하고 방송하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낀. 여기에 그러면 전 아인슈타인을 조금 더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뭔가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죠. 6살짜리한테 설명할 수 없다면 너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 분야에 대해서 정통하고 잘 알고 있다면 누가 들어도 아는 소리로 할수 있어야 됩니다. 이효석 팀장님이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6살이 제 딸이 9살인데요. 제 딸이 알아들을 6살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한 13살 정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는 이렇게 직접 면대면으로 이렇게 말씀을 서로 나누고 있으니까 훨씬 더 이해 폭이 높을 수 있지만 이걸 화면이나 아니면 이어폰으로 그냥 소리를 듣는 분들은요 훨씬 더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맞아요. 이분들이 뭐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쉽게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듀티입니다, 그거는. 아워 알겠습니다. 듀티. 오늘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요? 렛츠 고. 네, 알겠습니다. 일어나셨습니다. 자, 우리 이효석 팀장님과 함께 지난 시간에 저희가 COE라는 아주 그 놀라운 개념을 하나 배워냈지요. 코스트 오브 액거리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실 것 같아요. 액거리. 그래서 COE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를 갖다가 조금만 더 이제 복습 한번 해보고 심화편으로 조금 더 얘기를 먼저 복습 한번 잠깐 해보고요. 갑니다.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코스트 오브 에쿼티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회사가 자본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 그리고 기회비용, 아니면 제가 이제 이게 이 값의 의미가 금리, 무이형 금리에다가 EIP라고 해서 그렇죠.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 그래서 이제 담벼락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굉장히 담벼락.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러 개를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또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금리하고 주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금리가 빠져야 주가가 오르나요?
아니면 금리가 네. 올라야 주가가 오르나요? 이런 질문을 해봤을 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는 금리가 낮아야 미래의 성장 가치를 좀 끌어당겨서 그렇죠. 그래서 더 성장주에는 유리하고 네. 반대로 금리가 높다는 이야기는 성장률이 경제 성장이 그만큼 잘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전 다 올라간다는 거지. 아, 네. 정확하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제가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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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게 금리가 낮을 때 주가가 오른다라는 얘기는 정확한 네. 표현이죠. 미래에 있는 현금 흐름을 당길 때 당겨야죠. 금리가 낮아지니까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이 금리의 의미는 네. 할인율의 개념입니다. 할인율. 할인율이요. 네. 그죠? 근데 이 할인율이 뭐냐면요. 네. 코스트 오브 에쿼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리가 네. 10년물 금리, 미국 10년물 금리 할 때 그 금리가 아니고 네. 코스트 오브 에쿼티로 할인한다라는 관점인 거죠.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거는 이 두 네.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면은 주가가 오른다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설명하신 게 이거는 금리가 네. 금리라는 것이 성장의 함수이기 때문이다. 이런 네. 거죠. 그러니까 성장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주가도 오른다. 네. 경제가 좋아지니까 이렇게 네.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네. 여기서 말하는 할인율이라는 개념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네. 금리하고 담벼락. 네. 이 담벼락은 제가 이제 예능 금리라고 한다면 담벼락은 심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심리. 심리. 그러니까 담벼락 심리가 낮아지고 심리가 좋아지고 주식시장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아지면 네. 담벼락이 낮아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심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제가 그때 그림을 하나 그렸었죠. 1980년대부터 금리는 16%에서부터 쭉 떨어져서 네. 1%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0.9%잖아요. 네네.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ERP는 이 근처에 있었을 거라는 거죠. 코스트 오브 에쿼티는 이거 두 개 합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거의 중요성이 컸는데 금리의 중요성이 지금은 컸지. 뭐가 네. 더 중요하냐. ERP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고 네. 그만큼 심리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가 만약에 내리면 주가가 올라간다는 사람들이나 그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로 얘기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빠지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금리가 네. 내려간다,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금리,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금리는 요 금리인 거고요. 네. 여기다가 이제 심리가 더해져야 된다는 거죠. 네네. 사람들이 그리고 게다가 심리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그 부분을 좀 한번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조금 심화편입니다. COE 심화편입니다. 심화편. 자, COE가 낮은 회사가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COE가 낮은 회사. 그러니까 COE가 낮은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주주 알기를 귀하게 알고 네. 그죠? 게으르지 않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활발하게 투자하고 맞습니다. 뭐 이런 회사들이 더 좋은 회사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고 그 회사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올라갈까요? 이걸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말씀드리면 금리가 내려가면 네. 금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리는 COE겠죠? 이제는 금리라고 네. 안 하고 COE라고 하겠습니다. COE가 낮아지는 회사는 네. 낮아지면 주가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모양을 그리고 올라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 금리가 낮아지면 주가는 올라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는 만큼 주가도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꼭 반듯하게. 그렇죠.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않다는 겁니다. 저 계단식 한번 갈까요? 계단식. 좀 아까운데. 네.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금리랑 주가는 이렇게. 자, 이거를 보고 볼록하다라고 해가지고 볼록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진짜 볼록성이란 말이 있어요? 네. 한글로는 볼록성이고 네. 영어로는 이제 컴팩서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컴팩서티. 이게 이제 채권 시장에서 많이 쓰는 단어이긴 한데 네네네. 주식 시장에 적용해 보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은 네.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높은 회사들, 네. 높은 회사들이 조금 낮아졌어요. 그러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낮은 회사들이 이렇게 되면은 영향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 금리가 조금 변화하는 게 네. 높았을 때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낮다라는 회사가 네. 주가가 가속화되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개념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15% 금리에서 12% 내려갈 때 3%면 어마어마한 수준인데
그렇죠. 1%에서 한 0.7로 내려갈 때가 오히려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네. 채권 가격도요 마찬가지인 게요. 네. 채권 가격이 예를 들어서 금리가 지금 계속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낮아지면 금리가 낮아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죠. 네. 근데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걸까요? 채권 가격은? 채권 가격은 금리가 0에 되면 0까지 가면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자, 이게 이거 조금만 설명드려볼게요. 채권의 네. 가격은요. 네.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들이 있습니다. 이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5%라고 하면은 5 해서 5년 때는 5하고 105 이렇게 준다고 원금이 100이라고 하면. 네. 그러면은 이 회사 이런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냐면요. 요걸 또 할인합니다. 금리로. 할인. 네. 자, 1년 후에 5라는 것의 5달러의 가격은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만약 금리가 10%라면 5가는 아니고 뭐 4점 얼마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더해가지고 이걸 다 더하는 값이에요. 채권의 가격은. 그러면 금리가 0%면은 네? 채권 가격은 얼마나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무한대로 갈까요? 무한대.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네. 네. 무한대라기보다는 금리가 0이면은 뭘 할 필요가 없냐면요. 이걸 할 필요가 없어요. 할인을 할 필요가 없잖아. 금리가 그렇죠. 0이니까. 네. 금리가 1%든 2%든 금리가 있으니까 네. 얘네들이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라는 얘기가 되는 것과 차이가 있는 거고 네. 금리가 0%면 할인할 필요가 없죠. 그럼 네.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단순히 나누기 곱하기 하지 말고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아, 그냥 그 정해진 미래, 이자만? 미래에 받을 돈이 그냥 현재 가치랑 똑같다는 얘기니까 금리가 0이면요. 네. 그러면 요걸 다 더하면 얼마냐면은 얼마죠? 125네요. 그죠? 125. 5년짜리입니다. 5년짜리면? 네, 그럼 여기가 125인 겁니다. 125. 근데 이 125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이 이런 식으로 가속화되면서 올라간다는 거죠. 네. 금리가 낮아졌을 때 더 이상 먹을 게 없는데 채권으로는 근데 그게 아니고 요만큼 낮아져도 조금만 낮아져도 영향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네.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자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금리가 이렇게 낮아졌는데도 채권으로 벌 게 또 있어? 또 있는 거죠. 아직도. 예. 네. 그쯤에서 제가 듀레이션 말씀을 잠깐 드렸던가요? 안 드렸죠? 네네. 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그 듀레이션이라는 개념도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이 컴백서트라는 개념이요. 네. 듀레이션보다 약간 좀 상위 버전. 아, 그래요? 듀레이션은 아, 제가 듀레이션까지는 제가 공부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듀레이션은 요거를 미분 한 번 하면 되는 거고 네. 얘는 미분 두 번 해야 되는 거고. 아, 왜 미분? 나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까지 하시면 너무 좀 힘들 것 같아서. 방학간도 아니고 미분을 그렇게. 요 그림을 제가 네. 이제 설명을 드리고 나서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질문을 하신 게 이런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이걸 보니까 내가 알겠다. 야,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이 아, COE가 이렇게. 그렇게 낮아지니까 심지어 보시면요. 아마존이요. 네. 얼마 전에 회사채를 발행을 했는데요. 몇 프로예요? 얼마로 발행했냐면요. 네. 3년 만기 회사채인데요. 금리가요. 0.4%였습니다. 0.4%. 기업 회사채인데? 회사채인데. 회사채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아마존도 망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회사의 COE는 얼마나 낮냐는 거죠. 이 근처 어딘가에 있겠죠. 네. 그러니까 주가가 네. 이게 가속화돼서 올라갔구나. 네. 이런 거를 알 수 있었다라는 거고 이제 걱정하시는 건 이런 거죠. 네. 아, 좋아. 이효석 팀장, 좋아. 이렇게 올라갈 때는 금리가 낮아질 때는 그래, 네 말대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알겠어. 네.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이제 반대로? 금리가 내려갈 때는 가속화돼서 올라간다는 거 좋아. 모두가 좋은데 네. 금리가 빠질 때는 이렇게 급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 제가 했어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요, 여기에 네. 있는 X축에 있는 값은요, 요게 네.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 COE.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네.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마존의 COE는 네. 이게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마존에 적용되는 따로 되어 있는 이 COE 값이 낮아지는지 아니면 올라가는지가 중요한데 그 영향은 시장에 있는 미국 10년물 금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 예. 심리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예. 오늘 뒤에 뒷부분에서는 제가 연준에 네.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연준이 어떻게 심리를 매니지먼트 했는지 심리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그 심리를 컨트롤 했군요. 올해 이제 결국은 연준이 정말 많은 일을 했잖아요. 네. 열 일을 했잖아요. 네. 연준 때문에 사실 시장이 이렇게 극복된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전 세계가? 그렇죠. 네. 연준이 뭘 했길래 심리가 네. 이렇게 노긋노긋해지고 사람들이 네. 이렇게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지고 막 위험한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지금 여러분이 못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만 나름 오디오만 30년 동안 연구하신 분이 오셔서 지금 저희 오디오를 봐주고 계시거든요. 지금 소리는 어떤지 여러분께 설문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리가 더 좋은지 아니면 역시 어제 소리가 더 나았는지 아니면 10분 전 소리가 더 괜찮았는지 여러분이 답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중에서 또 하나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하나만 더 이제 설명을 네네네. 드려볼게요. 그때 그림을 제가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렸었죠. 네. 그 제가 요 그림을 하나 그려서 점을 찍었었잖아요. 요 점 찍은 것 기억나시죠? 좀 누운 친구들도 있었고요. 자, 이 점하고 네. 그리고 검정색 점하고 이렇게 찍어서 네. 자, A라는 사람들은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만큼의 위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러브 리스크. 그죠? 러브 리스크. B 투자자들은 네.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네. 게으르거나 아니면 귀찮아서 네. 위험 자산 투자 안 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었고 A 그룹은 핀테크 활용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죠. B 그룹은 핀테크 활용을 잘 안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핀테크라는 것이 적용이 많이 되면 될수록 네. A 그룹에서 B 그룹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사람들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을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알파 헌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개념은요. 보통은 보면은 알파라고 하면은 액티브 투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네. 그리고 여기에 액티브 투자의 반대말은 패시브 투자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보통은 뭐 패시브 투자 그러면 ETF 혹은 뭐 인덱스 투자 이런 걸 네네네. 말을 합니다. 근데 알파 헌터는 좀 더 과감하게 투자하고 막 이런 걸 말을 하거든요. 네. 이제 제가 설명하는 포인트는 패시브냐 액티브냐의 개념보다는 이거의 반대말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알파 헌터의 반대말은 뭐냐면요. 네. 일드 헌터입니다. 일드 헌터. 일드. 네. 일드를 이제 우리말로 좀 쉽게 얘기하자면 일드는 뭐 금리. 금리 이자 뭐 이렇게도 있고요. 그러면은 일드를 찾아서 막 이렇게 야수를 생각해 보세요. 비스트 들판에. 그 일드를 찾아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인 거예요. 네. 일드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무슨 말이냐? 지금 금리가 2%인데. 네. 내가 여기서 1%만 더 주는데 없는지 그냥 내가 싹 찾아가지고 네. 그거 내가 다 골라가지고 투자할 거야. 이게 일드 헌터입니다. 일드 헌터. 안전하게 가는 거죠. 그렇죠. 안전하게 가는 거죠. 네. 일드 헌터가 없어지는 거냐? 그건 아닌데 네. 일드 헌터 중에서 일부 혹은 일드 헌터 중에 어떤 분들은 네. 알파 헌터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좀 더 야성적인 투자가 되는 거고요. 좀 더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은 늘리려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핀테크라든지 유튜브라든지 3프로라든지 이런 그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과정 속에서 네. 일드 헌터들, 알파 헌터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죠. 많아졌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다는 네.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제가 한 달 전쯤인가? 일본의 어떤 기자분이 저한테 오셔서 네. 인터뷰를 요청하셔가지고 기사가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일본 기자가?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셨던 게 뭐냐면은 이런 거요. 한국에 있는 젊은 사람들 네. 주식 진짜 많이 하던데 네. 계좌도 보니까 막 엄청 트고 올해 네. 진짜 주식 많이 하던데 네. 일본은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한국은 왜 이런 거예요? 막 이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은 진짜 없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지난주에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 일본에 대한 기사가 났어요. 네. 저패니피케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네. 왜 일본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희망도 없고 좌절해가지고 알파를 추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위험한 거 안 해, 위험한 거 안 해. 나는 안전한 것만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네. 자세하게 분석된 글이 있는데요. 그 글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일본은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디플레이션 네. 압력에 빠져 있었고 네. 그리고 그냥 성장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네. 아이고 성장 같은 거 뭐 하고 있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나는 그냥 주식 같은 건 안 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행태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만연돼 있다 보니까 네. 일본 투자자들은 알파 헌터가 없는 거죠. 개인들이 그냥 주식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걸 보면서 참 저는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네.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알파 헌터들. 알파 헌터. 리스크를 네.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거고 네. 일본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쪽으로 다 몰려가셔가지고 유튜브가 되든 안 되든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게 얼마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는 여전히 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고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니케이지수도 뭐 사상 최고 뭐 이렇게 때린다 뭐 이러지 않았었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 우리나라랑 다르게 개인 투자자들은 막 주식을 막 한다라는 그런 적극성을 보이거나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라는 거죠. 아, 뭐 연기금이나 네. 이런 데가 열심히 하고 있군요. BOJ가 계속. 아, BOJ. 일본은 네. 일본 주식의 상당 부분을 그러니까 그 대주주 요건과 BOJ가 많습니다. 네. 웃기는 거죠. 한국은행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대주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지금 일본에서는 좀 벌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자, 이 말씀을 좀 드렸고 네. 이제 두 번째 드린 말씀은 한국 시장이 최근에 왜 이렇게 좋았는지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장이 왜 이렇게 좋았는가? 유독 네. 한국 시장만 좋았는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1990년대 이제 WTO에 중국이 가입하면서 중국에서 이제 이 중국이 있고요. 미국이 있으면 네. 그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나타났던 글로벌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싸게 만들어서 미국에 보내고 네. 물건을 만드는 거죠. 미국에서는 중국한테 돈을 주는 거죠. 아, 돈을 줘야죠. 좋은 거죠. 예, 예. 미국은 야, 이거 싸게 만들어 줄 데 없냐? 그랬는데 중국이 제가 싸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싸게 만들고요. 미국은 그걸 소비해주고 돈을 주고 그러니까 중국에선 돈이 쌓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성장을 했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점점 이런 성장 구도가 조금씩 퇴색되기 시작한 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뭐냐면은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임금이 올라가요.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게 좋았는데 네. 에이, 중국에서 생산하면 별로 안 좋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오바마 시대부터 자꾸 리쇼어링 그러니까 공장을 야 미국으로 가져와라. 다시 돌아와라. 돌아와라.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네. 로컬라이제이션. 야 공장을 여기저기 다 흩어뿌리지 말고 어느 한 지역에다만 몰아놓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네. 요거에 반대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과거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성장하다가 요게 이제 반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요. 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요 현상이 다시 나타나는 일시적인든 아니면 조금 구조적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한국 시장이 유독 강했던 이유이기도 해요. 자, 미국 시장에 보면요. 네. 미국에서 보면 그 우리가 소비가요. 네. 미국의 소비가 정말 이번에 정말 드라마틱하게 회복을 했거든요. 미국 소비가? 미국 소비가요. 가처분 소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이게 미국 국민들이 돈을 쓸 수 있는 돈들을 합을 쭉 모아놓은 거죠. 네. 근데 이거는 트렌드를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증가하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폭 튀는 날이 있습니다. 그죠. 돈 뿌린 날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개인들한테 돈을 쫙 준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요만큼 늘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돈을, 야, 이거 내 돈을, 이거 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이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저축률이 급증합니다. 예. 일단은 저축하는 거 보는 거죠. 예. 한 달쯤 지나니까 그거 써도 되는 것 같거든요. 써. 그러면서 이제 이게 내려오고, 예. 이게 내려오면서 이게 또 같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뭐였냐면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개념인데 이 소비 지출은 이렇게 늘어나다가 한 달 정도 있다가 한번 내려오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어쨌든 이게 늘어났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요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트렌드보다도 아직도 있어요? 있어요. 네. 요게 내려오는 거는 사람들이 아직도 저축을 평소보다 많이 하고 있다는 거고 혹시 모르니까. 돈을 더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코로나가 완전히 해소되면은 더 쓸 거야 아마 미국은.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렇게 소비를 되게 많이 했는데 네. 안타깝게도 미국의 이제 제조업 관련돼선 이런 부분들은 생산은 제대로 못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소비를 인위적으로 늘렸는데 네. 생산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근데 뭘 생산을 하긴 해요? 뭐 물론 그런 부분들은 없긴 하지만 네. 소비가 압도적으로 갑자기 많이 툭 튀어나면서 나타났던 초과 수요가 일어났다라는 네네. 거고 실제로 수요 중에서 이제 좀 나눠보면요 네. 이게 내구재라는 게 있고요. 네. 우리 내구재라는 거는 뭐 가구, 같은 거. 네. 그리고 자동차, 네. TV, 냉장고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내구재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게 급락했다가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오히려 뛰어넘었어요? 맞습니다. 내구재는요. 네. 그리고 내구재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 네. 서비스는 네. 얘도 이렇게 빠졌겠죠? 그러면서 그렇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죠. 아, 원래 상황을 회복하지 못하고 서비스는 맞습니다. 내구재는 네. 오히려 원래 상황보다 더 좋아지고. 맞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냐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네. 내구 서비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랑도 비슷한데 네. 미국 사람들이 이제 돈을 받았잖아요. 네. 이 돈으로 여행을 못 가잖아요. 그렇죠. 돈 쓸 데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회복이 안 되는 거죠. 네. 레스토랑 가서 밥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네. 영화를 볼 수는 없고 극장에도 네. 못 가고
서비스는 회복이 안 되는데, 에 그럼 뭐 할까? 차갖고 집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거 가구 이거 오래된 것 같은데 이거 바꾸자. 아. TV도 바꾸자. 에헤. 그렇게 된 거라는 거죠. 네네. 예. 근데 이 TV도 바꾸자, 자동차도 바꾸자. 아, 그거 만드는 나라 우리나라구나. 우리나라네요. 아. 예. 우리나라 지금 TV 특수입니다. 엄청난 특수.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면 수출액이 그만큼 늘어났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되게 좋잖아요, 올해. 작년보다도 더 좋잖아요. 아. 근데 이거 보니까 저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언택트 컨택트. 네. 언택트가 되게 좋은 거고 컨택트는 안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는데 네. 가만 보니까 이런 걸 보니까요. 네. 컨택트도 되게 좋은데 우리나라에 있는 컨택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존의 제조업 회사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반면에 중국에서는 네. 소비하고 생산을 놓고 봤을 때 생산은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랑 중국은 네. 코로나에서 비껴 나갔잖아요. 어쨌든 최근에 이제 좀 우리나라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네.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적게 받으면서 생산이 제대로 되는 나라가 글로벌리 별로 없어요. 중국하고 우리나라 우리는 뭐 공장 문 닫고 이런 일 없었으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생산이 제대로 되다 보니까 네. 야, 과거에는 없었던 소비가 갑자기 점프업을 하는 과정에서 네. 야, 이거 어디서 만드는 거냐? 중국에서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네. 여기 있는 게 일로 간다라는 거죠. 일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현상, 이상 현상이 뭐냐면 운임이 엄청나게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 그래서 HMM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보면은 네. 항상 예상하지 못한 이벤트나 예상하지 아. 못했던 소비가 나타나고 수요가 있을 때 항상 가격이 많이 변동하는데 네. 이런 현상들이 보면은 이게 없었던 일들인 거예요. 과거에는 없었던 일들인데 이게 없었던 소비가 나타나고 근데 그중에서도 내구재에도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하다 보니까 네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게 아닌가.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1990년대부터 나타났던 현상이었던 네. 중국에서 물건 만들어서 미국에서 돈 주고 이 흐름이 과거에는 계속 리쇼어링 뭐 이런 걸로 딱 멈칫멈칫 뭐 트럼프가 뭐 무역 분쟁 해서 멈칫멈칫 하다가 네. 이게 이것 때문에 갑자기 또 다시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아. 그러면 이거는 당분간은 좀 더 가겠네요.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런 네.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백신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네. 야, 백신 되면 소비가 더 늘어나고 경제가 진짜 더 좋아질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만약에 여기서 이 그림에서 생각을 해보면 백신 나오면 이 그림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보면 내구재는 뭐 유지되거나 아니면 더 늘어나기보다는 네. 요게 조금 줄어들고 그렇지, 요게 늘어날 가능성이 네. 있지 않나.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거 진짜 완전 엄청 좋아 이렇게 얘기하기 본 것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구도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라고 보면은 긍정적인 영향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네. 얘기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단어 이 RCEP이라는 그 얘기가 있었어요. 아, 최근에 RCEP, 한 3년 전, 예. 3주 전에 정도에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 국가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10개 국가들, 예. 그리고 한중일, 그리고 그 다음에 호주랑 뉴질랜드까지 네. 포함해서 15개 국가들이 FTA와 같은 그런 개념의 무역 협상을 체결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 같아요. 그게 중요해요? 네. 왜냐면, 네. 지금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야, 소비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는데 생산 어디서 해, 생산? 중국. 우리나라. 근데 이게 생산이라는 말은 글로벌 밸류체인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네. 야, 글로벌 밸류체인을 이 RCEP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중국으로 연결할 건지 미국은 지금 이제 TPP라는 개념으로 지금 아직은 좀 개념이 아직 정립은 안 됐어요. 왜냐면 네. 트럼프가 여기서 탈퇴했거든요. 네. 바이든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지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 TPP라는 걸 통해서 이 밸류체인을 이쪽으로 가져가고 싶어 하는 흐름이 있었고 네. 중국은 이쪽으로 가져가고 싶어 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아, 이게 하필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예의 중요성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RCEP 이것도 벌써 커진 상황이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로컬라이제이션 그 어느 지역에서 생산할 거야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는데 네.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그 그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 개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고 마침 때마침 그 제가 이제 자료를 혹시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3주 전에 이코노미스트지에서 기사가 하나 났는데 네. 그 기사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내용들이 소개가 약간 되면서 한국의 위상을 높여주는 그런 그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네. 그림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잡는 그 그림이 나오고요. 손목을 잡는 장면. 그래서 동맹 국가라는 의미죠. 아. 그래서 원래 G7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G7. 네. G7은 보면은 뭐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선진 국가들, 일곱 개 네. 국가들인데, 이 국가들 중에서 유럽에 프랑스, 이탈리아, 뭐,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저 그림 보이시죠? 네. 네.
있는데 요거를 빼고 네. 유럽 국가로 바꿨어요. 유럽 국기로. 그리고 뭘 넣었냐면요. 한국을 넣습니다. 한국. 그러네요. 네. 여섯, 일곱. 한국 넣고 그리고 이제 호주를 넣었는데 네. 한국의 위치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의 위치가 아 미국이 우리 팔목 잡고 있고 우리는 영국인가요? 영국 잡고 네.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뭐 이코노미스 뭐 영국 잡지인데 어쨌든 이제 이분들이 생각할 때 네. 한국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아, 미국이랑 바로 붙어 있다는 의미로. 그죠. 그 위치가 좀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를 포함해서 글로벌 그러니까 4차 뭐 산업을 이끌 수 있는 네. 핵심적인 역할들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동맹으로 해야 돼라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는 알셉, 우리는 네. 지금 알셉에 들어가 있어 이미 여기 딱 들어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바이든이 돼가지고 TPP를 하고 나서 네. 우리나라한테 해야 될 예능은 뭐냐면은 야 우리로 좀 들어와. 옛날에는 네. 야 중국에 붙을 거야 미국에 붙을 거야 막 때리고 막 이런 분위기였다면 지금 여기 이제 들어와 있는 상황이니까 네. 좀 더 우리 위상이 조금 높아진 게 아닌가 그런 약간 솔직히 말하면 이건 조금 희망이 섞인 거긴 하지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됐었고 네. 글로벌 밸류체인이 중요해졌는데 마침 네. 또 이런 게 나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좀 중요한 요인들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 개념 한국 시장을 왜 사람들이 좋게 봤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 제가 채찍 효과라는 개념을 좀 설명드릴 채찍 건데요. 채찍 좋아합니다. 오해하시는 분이 아니 말을 달릴 때 아, 주마가편 네, 네 달릴 때 더 가야죠. 맞습니다. 그 채찍은 어떤 얘기냐면은요 네. 이게 채찍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한번 탁 하면은 여기서 조금 여기서는 조금 움직이다가 뒤에 가면 이제 확장된다 이런 개념으로 채찍 그렇죠. 설명인데요. 네. 우리나라는 글로벌리 보면은 중간재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국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간재라는 거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요 네. 애플한테 저기 그 나 스마트폰 바꿀게요. 이렇게 말하면 야 애플 어제 이제 애플 5% 오르면서 이 얘기가 나왔죠. 야 30% 늘려야 되겠다. 네. 못 팔릴 것 같아. 이런 얘기 했잖아요. 소비자가 이런 시그널을 줬겠죠. 네. 그러면 애플은 뭐라고 하냐면 애플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아 소비자가 30% 더 늘렸어. 그러니까 너는 혹시 모르니까 한 35% 정도 준비해놔. 그렇죠. 근데 이제 A는 뭐라고 하냐면요. A도 물건을 만들려면 또 스몰 A한테 또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물건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한테는 뭐라고 하겠어요? 얘가 지금 130을 얘기했는데 너는 150 준비하라고 그랬고. 그렇죠. 170 준비해놔. 너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점점 증폭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채찍처럼 네. 마치 그 리듬 체조의 그 리본처럼. 맞습니다. 리본처럼. 네. 이렇게 하면 위에서 엄청 많이 흔들리는 것처럼. 네. 근데 여기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반도체. 뭐 이런 중간재 제품인 거죠. 네. 아니 그 애플이 만들고자 여기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쭉쭉쭉쭉 하다 보면 뒤에 있는 그런 국가에서 이런 국가의 특징은 뭐냐면은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가차없이 안 좋아지고 네. 많이 안 좋아집니다. 좋아질 때 대신에 너무 좋아질 좋다. 때는 좋아지기 시작할 때는 당연히 여기서 끝에서 착 올라오면니까 네. 올라오는 속도도 빠르고 좋아지는 것도 폭도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네. 한국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얘네들은 빚도 IMF 때 보니까 빚도 잘 갚지. 그리고 또 막 엄청 성실하게 일도 많이 하지. 제조업도 잘하지. 막 이런 게 코로나도 잘 피해가고 있지.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말 좀 좋아 보이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ETF를 추종하는 그 ETF가 있는데 그게 이름이 EWY라는 ETF입니다. EWY라는 ETF가 있는데 EWY라는 ETF로 그 돈이 얼마나 모여 있는지를 보면은 좀 중요한 그 인사이트가 나오는데 이게 여기 한국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 사람이 한국에 투자하는 거예요. 아, EWY가. EWY가. 근데 이제 6조 네. 원 정도의 AUM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ETF의 AUM은 이 정도인 거예요. 근데 최근에 네. 11월 3일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 이쪽으로 설정이 얼마나 들어왔냐? 네. 그러니까 신규로 AUM이 늘어난 거예요. ETF에 얼마가 늘어나면 6천억이 늘어났습니다. 10분의 1이. 네. 야, 그러니까 기존에 미국 사람들 중에서 한국에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모여든 사람들을 돈을 합쳐보니까 6조 달러였는데 네. 그거의 10%나 늘어날 정도로 한국 시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관심이 생겼다라는 거고요.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이 다 설명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어쨌든 이러한 배경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네. 우리나라의 뭐 여러 가지 뭐 제조업 경쟁력이라든지 위상 이런 것들이 확실히 레벨업 네. 됐고 좋은 평가를 지금 외국인들로부터 받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다. 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그 좋을 때는 엄청 좋아지고 안 좋을 때는 가차없이 안 좋아지는데 지난 한 10년 동안 이른바 박스핌 아니었습니까? 네네. 뭐 그렇게 회채찍이 이렇게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박스피였던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과거 이제 제조업이라는 것이 사이클이 있긴 하나 네. 되게 큰 폭의 진폭을 겪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과거 10년 동안에는 그러니까 제조업 경기가 막 엄청 좋아지고 엄청 안 좋아지고 이런 사이클이 별로 없었는데 네. 이번에 코로나 빡 맞으면서 한번 크게 내려왔다 크게 올라오는 그런 과정이 된 거 아닌가? 네. 이게 맞는 설명인지 모르겠지만 정프로님 좋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네. 저의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저 이효수 팀장님과 함께 또 우리 이효수 팀장님이 FOMC 전문이시고 FOMC가 이제 곧 또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이죠.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희가 해야 되니까요. 그거를 저희가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이효수 팀장님의 FOMC 예측 한번 저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옵니다. 주식하려니 보고 들을 것이 참 많고 바쁘시죠? 그래도 식사는 하세요. 두뇌도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건강하게 당일 간 만든 백년화편 바바익 찹쌀떡 챙기세요. 특허 제조법으로 쫄깃쫄깃 기막히게 맛있네요. 국내산 파트로 은은하게 당 충전되고 생호두로 고소함까지. 떡상하는 그날까지 백년화편 바바익 찹쌀떡. 지금 백년화편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할인 쿠폰이 제공됩니다. 기억은 잊혀지지만 기록은 영원하다. 당신의 투자, 방송에서 얻은 좋은 생각들 이제 놓치지 말고 영원히 남겨두세요. 대표 출연진들의 친필 사인과 투자 덕담, 주요 증시 일정과 투자 명언, 3만원 상당의 쿠폰북까지 3프로TV 애청자들만을 위한 투자자의 마음을 담은 2021년 한정판 다이어리. 2021년 당신의 투자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단 하나의 아이템.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단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Your time is so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FOMC 이야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얘기 잡다하게 안 하겠습니다. 자, FOMC 오늘 밤입니까? 네, 네. 오늘 밤에 있고요. FOMC 굉장히 뭐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네. 제가 공조로 참여한 미스터 마켓 책에 보면 네. 다섯 분이 이 책을 쓰셨고 다섯 가지 주제를 가지고 썼어요. 네, 네. 근데 네. 놀랍게도 네. 이 다섯 분 모두 연준에 대한 얘기는 했습니다. 연준에 대한 이야기. 네. 그래서 주제가 다 다른 얘기를 하셨지만 네. 이분들의 생각에 항상 연준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연준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컨센서스라는 개념부터 좀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컨센서스 알 것 같은데? 잘 아시지만 네.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우리가 컨센서스는요, 네.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네. 갈수록 이제 여기에 이제 기업의 실적이 발표된다라고 얘기하면 컨센서스가 처음에는 뭐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뭐 얼마 벌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떤 그 다음에 나온 애널리스트는 좀 더 벌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덜 벌어요. 더 벌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점이 점점 이렇게 찍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형성돼 있다가 있고 요거를 평균을 내거나 아니면 가장 최근의 거가 의미 있다라고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삼성전자라는 그 삼성전자 실적이라는 답안지를 놓고 네. 애널리스트들이 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게 맞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거죠. 그리고 네. 나서 그 문제를 모아서 평균을 내보거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컨센서스를 구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 인 거예요. 그렇죠.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인 거고요. 그런데 또 하나씩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는 게 있는데요. 뭐가 네. 있냐면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이벤트?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도 컨센서스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네? 연준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오늘 있을 FOMC에 대해서도 컨센서스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네. 근데 이 이벤트에 대한 컨센서스는 이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보다 훨씬 믿을 게 못 돼요.
그 이벤트는 당연히 그렇겠죠. 실적은 뭐 이렇게 어쨌든 자료 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벤트는 맞습니다. 네. 실적은 숫자라도 있는 거지. 네. 이벤트는 숫자도 없잖아요. 예. 네? 그리고 실적은 뭘 맞추는 거냐면 그 회사의 실적을 맞추는 거죠. 실적을. 네네네. 그 회사의 실적이라는 실체가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벤트는 뭘 맞추는 거냐면요. 미스터 마켓을 맞추는 겁니다. 그렇죠? 네. 미스터 마켓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연준이 이제 뭐 FOMC 시장에서 우리 내가 이렇게 보니까 시장에서 연준한테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요구하는 것 같아. 네. 그렇게 미스터 마켓한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연준에서 마이너스 금리 안 했어요. 네.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나요?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아니, 왜 연준이 회사채도 막 많이 사줘야 될 것 같다라고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네. 라는 컨센서스가 있다라고 본인이 이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네. 근데 연준은 회사채 많이 안 샀거든요. 근데 시장 많이 올랐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미스터 마켓한테 전화해 본 거죠. 그거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스터 마켓이? 아니, 나 그런 생각한 적 없는데? 그 미스터 마켓의 생각을 읽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올해 대표적인 얘가 뭐가 있었냐면 미국 대선을 생각해 보세요. 네. 미국 대선 하기 전에 바이든이 되면 주가 많이 빠진다면서요. 근데 주가 많이 빠졌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네. 컨센서스가 아 미스터 마켓은 바이든이 되면 주가가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근데 완전 틀린 거죠. 미스터 마켓은 아니야 난 바이든 돼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네. 그리고 바이든이 되고 공화당이 뭐 상원이 되면 안 좋다면서요. 근데 미스터 마켓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컨센서스라는 걸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네. 되게 인위적이기도 하고 좀 모호하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 컨센서스라는 게 되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FOMC가 있지만 오늘 밤 FOMC 컨센서스 뭐죠? 그러면 뭐 별거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이게 이제 컨센서스인 거고 네. 만약에 자산 매입 규모 더 안 늘리면은 시장 많이 빠질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하시는데 네. 그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좀 모호하고 잘 안 맞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야 그러면 오케이 알겠다. 이거 틀렸다는 거 알겠는데 그럼 네.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연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연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네. 여기에만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컨센서스 이벤트 컨센서스라는 게 연준이 뭐 할지를 맞춘다는 거예요? 아니면 연준이 뭐 했을 때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까지 맞추는 게 컨센서스라는 거예요? 그 이거는 이게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시면 네. 이제 점들을 이제 찍는 거를 사람들이 계속 보잖아요. 네. 실적이 얼마나 나올 것 네. 같아 이렇게 네.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일 거다. 미스터 마켓은 A라는 회사의 실적은 이만큼이 될 거라는 것을 그렇게 이미 주가에 받아들여지고 있을 거다라는 네. 생각인 거죠. 네. 근데 이벤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FOMC가 어떤 일들을 할 거다라는 게 미스터 마켓은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에도 반영이 돼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네. 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실적에 비해서는. 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거 집중하지 말고 네. 그냥 연준이 지금 그냥 의도가 뭔지 지금 당장 시장이 연준한테 뭘 요구하고 있는지를 알아맞히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만 좀 집중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만 한번 알아보자. 네. 네. 연준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네. 연준의 역할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리베로입니다. 리베로. 리베로? 네. 리베로 대표적인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이제 리베로 홍명보. 아, 홍명보 선수. 최고의 수비수죠. 네, 네. 최고의 수비수 마지막 최후의 보류. 마지막 수비수 이런 개념입니다. 연준은 네네. 그러니까 연준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네. 쫙 금융시장 판을 쫙 깔아주고 네.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 더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게 하고 경기도 좀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판을 쫙 이렇게 깔아주는 역할을 네.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홍명보 선수 너무 좋아하지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02년 월드컵 때 네. 3, 4위전 기억하시나요? 터키랑 3, 4위전 네. 네. 그때 처음 시작하자마자 홍명보 선수가 실수를 한번 하셔가지고. 아, 그랬었나요? 네, 한 1분인가 2분도 안 돼가지고 터키한테 그냥 한 골을 그냥 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실수를 하셨거든요. 터키전은 뭐 중요하게 안 봐갖고 제가. 네, 3, 4위전이라 관심도는 많이 떨어졌지만. 네. 근데 홍명보 선수 진짜 잘했는데 그 전까지. 네. 아, 그때 좀 아쉽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의문의 홍명보 1패. 이게 관심은 뭐냐면은 네. FOMC가 지금까지 너무 최선의 수비수, 네. 최고의 수비수 역할을 해줬는데 갑자기 3, 4위전에서의 홍명보처럼 실수를 하지 않을까. 그런 것만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아. 실수할지 안 할지 이것만 체크하시면 갑자기 연준이 태도를 바꿀지 안 바꿀지 네. 이런 것만 좀 보시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하는 실수라는 게 뭐예요? 자, 이제 실수라기보다는 네. 이게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이제 네. 그러면 자, 연준이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네. 2008년 금융위기 때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그림을 그려둔 적이 있는데 네. 2008년 금융위기를 연준이 극복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요 그림을 그리신 분이 이제 레이 달리오라는 분이신데요. 레이 달리오? 네.
사계절 저기 맞습니다. 포트폴리오. 맞습니다. 네. 그 사계절 포트폴리오라는 말로도 유명하고 뷰티풀 디레버리징이라는 말로도 유명합니다. 아, 디레버리징이라는 거는 원래 좀 가혹한 거고 네. 좀 힘든 거예요. 내가 100만 원 빌려줬는데 20만 원 갚아. 이런 네. 거니까 돈 없는데 어떻게 갚아요? 이게 좀 힘든 거잖아요. 근데 아름다운 디레버리징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로 이제 되게 유명한 말을 남기셨는데요. 네. 그분이 하신 말씀을 표현해 보면 이런 겁니다. 디플레이션의 압력이 여기 있고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기 있어서 요거를 균형을 잘 맞추면 아름다운 디레버리징이 된다는 거예요. 디플레이션은 원래 안 좋은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지고 소비가 줄고 네네네. 그러니까 부채를 감축해야 네. 되고 막 야 디레버리징 뭐 이런 거 힘든 건데 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연준이 뭘 하냐면은 돈 풀기를 하는 거죠. 네. 돈 풀기로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연준이 하는 일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이 시소가 한쪽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 네. 연준이 하는 일이다. 근데 이제 연준이 잘못하는 거 아까 홍명보 선수를 말씀을 자꾸 홍명보 선수 얘기하니까 미안하네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선수였는데 아무튼 근데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이러다가 인플레이션이 네. 확 와버릴 수도 있고 디플레이션으로 푹 빠져버릴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니까 네. 이거를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연준이 해야 되는 건데 어차 하면서 이렇게 잘못되는 네. 게 빠지는 게 연준의 실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네, 네. 근데 그런 걸 안 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건데 이 그림을 되게 중요한 그림에서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보면 제가 이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 수 있어요. 자, 이거 그림을 제가 일부러 시소를 큰 걸 그린 겁니다. 네. 그리고 디플레이션은 이만하게 그릴게요.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이만하게 그릴게요. 네. 이 그림은 뭐냐면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이런 그림이었다면 지금 현재는 이런 그림이라는 거예요. 디플레이션 그만큼... 압력도 그만큼 크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막기 위해서 돈도 그만큼 많이 풀었다는 거예요. 그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준이 풀어놓은 그러니까 자산이 네. 10년 동안 3조 달러를 풀었는데 네. 여기 이번에는 뭐 3주 만에 3조 달러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빠른 시간 안에 풀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네. 이게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고 이 그림에서 보면 느낌이 있으시겠지만 이거 균형 잡기가 진짜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거 균형 잡기가. 아차 잘못하면 디플레 빠질 수도 있고 아차 잘못하면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니면 혹시 돈의 규모가 너무 많이 서로 커져 있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생겨도 바로바로 바로 어떻게 액션하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움직이기가 항상 이 덩치가 커지면은 네. 뭔가 방향을 바꾸거나 움직이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최근에 보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인플레이션보다는 네. 연준은 지금 디플레이션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 유가도 엄청 오르고 경기도 좋아진다고 하는데 무슨 네. 소리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시간이 이제 준비가 되시면 좀 보여주면 좋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인플레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실제로 이 그림을 보시면요. 네. 이 그림은 원유 선물 시장에서 유가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그림은 선이 두 개가 있잖아요. 네. 하나는 크로스가 돼 있죠, 지금. 단기 쪽에는 짧은 쪽 X축에 0에 가까운 쪽에서는 올라가고 네. 끝에 쪽에서는 내려왔고 이렇게 된 거죠. 빨간색 선이.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최근에 유가가 오르긴 했습니다만 네? 유가에 대한 장기 전망은 더 안 좋아졌어요. 백신이 나오기 전보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 그림으로 자세히 보시면 피크가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2021년 그러니까 내년 4월 달이 유가의 피크일 것 같다라는 전망이 원유 선물 시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빠질 걸로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냐면 2026년까지 빠질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유가를 장기적으로 볼 때 네. 2026년까지 쭉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원유 선물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좀 저 거래하는 사람들이? 네, 거래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냐면 뭐 틀릴 수도 있지만 네. 지금 현재 시장의 기대는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 그림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하고 있긴 할 겁니다. 네. 분명히.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년 4월만 넘기면 되겠다. 내년 3월? 왜냐면 이때까지만 이제 인플레가 확 와버리지만 않으면 네. 그때부터는 계속 디플레 압력이 세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디플레랑 싸워야지 인플레랑 싸우는 게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고요. 근데 이 원유 선물시장 이 커브는 과거에 그려놨던 것들은 대체로 다 맞습니까? 아,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 네.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현재 시장의 생각이 이렇다는 네네, 현재 시장의 생각. 네.
현재 시장의 생각이 그렇다라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준의 의도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네. 만약에 연준이 디플레이션을 걱정,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다면, 당장 오늘 밤에라도, 지금 백신이 나온다고 하고,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아니, 금리 인상이나 이런 거를 조금 고려해 볼 수 있다. 생각보다 좀 빨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럼 바로 이제. 내지는 뭐 자산 매입을, 네. 아이고, 우리 너무 많이 산 것 같아. 좀 줄여야 되겠어요. 낮은지. 네. 이런 식의 말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때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연준의 생각에는 디플레이션을 더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렇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이유를 또 하나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네. 제가 아까 이 돈 풀기 있잖아요. 이, 네. 돈 풀기를 축을 놓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려드렸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네. 돈을 풀기 위한 거는 뭘 만들기 위한 거라고 했냐면 인플레이션을 만들기 위한, 네네네.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을 만들려고 했는데 돈을 푸니까 뭐가 생기냐면요. 금리가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됩니다. 네. 금리가 낮게 유지가 되면은 뭐가 생기냐면요. 유니콘이 생기고요. 아. 금리가 낮으니까 투자를 과감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막 엄청난, 네네네. 그 벤처 기업들이 막, 네. 1조 달러가 넘, 1조 원이 넘는 그런 시총을 하는 유니콘. 네.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좀비 기업이 생깁니다. 아, 죽어도 적당할 때 죽지 않는. 네.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네. 그리고 이자는 낮으니까, 네. 내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하지만 야, 이자는 내잖아. 이렇게 하면서 꾸준히 살아있는 그런 기업들. 네. 겨우겨우 살아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많아집니다. 또 아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올해 이제 연간 정리를 정산을 하고 나면 이게 되게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아마. 좀비 기업들이? 네. 예. 근데 이 좀비 기업들은 디플레이션 압력입니다. 왜냐하면 이 좀비 기업은 가격이 올라가기만 하면, 네. 언제든지 생산을 더 늘릴 생각을 하고 있는 애들이라는 거죠. 뭐가 오를 틈을 안 주는군요. 그렇죠. 오를, 네. 틈을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연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야, 돈을 풀러가지고 인플레를 만들려고 했더니 이게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좀비 기업 때문에 이게 디플레이션 압력이 빠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네.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보면은 그 돈을 많이 푸니까 우리가 자산 가격만 상승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자산 가격만 상승하니까 뭐가 생기냐면 양극화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저는 디플레이션이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양극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양극화가 왜 디플레이션 요인이냐 너 얘기해봐. 그러면은 그 제가 한마디로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프 베조스가 다섯 끼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열 끼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혼자서. 혼자서. 이 사람이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한들, 그렇죠. 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모든 사람이 동일한 돈을 가지고 있을 때에 비해서 한 사람이 소득이 양극화가 돼서 이쪽 사람들만 돈이 많고 막 이런 사람들이 되면 명품이나 사겠지. 막 밥을 더 많이 먹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그렇죠. 의미에서 디플레이션 압력이고, 그러니까 또 돈을 더 풀어야 되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있기 때문에, 네.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다만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나 이런 부분이 내년에도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유가도 올해가 4월 달이 마이너스 40불까지 갔던 최저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도 아마 내년 4월이 제일 많이 높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막 이제 생기진 않아야 되 이건 좀 너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보면 디플레이션 압력을 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은 덜 하셔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 하나 그러니까 지금 FOMC 그러니까 연준은 지금 디플레이션을 더 걱정하지 인플레를 걱정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네, 인플레이션은, 네. 이거 단기적으로 이것만 잘 넘어가면 되겠다. 내년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디플레이션은 근데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큰 숙제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두 번째는 그 옐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옐런, 네. 옐런 최근에 이제 재무장관으로 임명이 되신 분이죠. 네. 이분의 별명은 비둘기, 슈퍼 비둘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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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옐런은 저기 사람이 아니야. 비둘기야, 비둘기. 머리 색깔 봐봐, 머리 색깔 하얗잖아. 비둘기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비둘기가 사람인 척 하는 거다? 그러니까, 구구구구 이런다, 이런 거죠. 네, 네, 네. 옐런이 그렇게 이제 비둘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네. 옐런 의장은 연준 의장이 2014년에 됐는데, 네. 그때 이후로 금리를 5번이나 올렸습니다. 올렸어요? 네. 옐런이? 네. 아, 그래요? 잠깐만, 그러면은 옐런이 비둘기가 뭔 소리야? 그게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네. 이 옐런 의장이 얘기했던 거를 두 가지로 제가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하나는 이제 이력현상이라는 단어고요. 이력현상.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압경제라는 얘기입니다. 고압경제? 네. 생소한 단어인데? 어렵긴 한데, 네. 요 단어의 의미를 좀 이해를 하시면, 연준이 앞으로, 그러니까 옐런이 재무부 장관이 되면, 이제 재무부랑 연준이랑도 굉장히 그 호흡을 잘 맞춰서 잘 갈 거라는 기대가 지금 이제 시장에 형성이 돼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단어니까 조금 어렵지만 또 이것도 엄청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력? 자, 옐런 의장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08년에요. 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미국에서도 고용이 이렇게 많이 감소했겠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회복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6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다 회복을 했어요. 네. 이력 현상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은 권투 선수가 네. 권투를 하다가 이렇게 한 대 딱 맞았어요. 네. 스트레이트로. 그러면 머리가 띵 하잖아요. 네.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이러면서. 네. 그게 이력 현상입니다. 아, 원래 상황까지 돌아오는 것. 돌아오는 때까지 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죠. 아. 머리가 어지러워가지고. 그래서 경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금융위기 때 이렇게 충격이 한번 오다 보면 네. 회복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2018년에 그렇고 2014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2014년 네. 옐런 의장이 연준 의장으로 오신 네. 해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는 2013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버냉키가 테이퍼링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도 한번 뭐 난리가 한번 난 적 있어요. 연준이 자산을 막 이만큼씩 사다가 조금 한번 줄여오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는 말만 했는데 시장 막 엄청나게 흔들렸던 네,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때 상황이었으니까 왜 그랬냐면 야 고용이 이만큼이나 회복됐으니까 이제 야 QE 좀 그만 좀 해 이제 네. 야 많이 했잖아 이제 끝내자 막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네. 뭐 버냉키가 막 그런 고민을 하다가 테이퍼링을 하고 그랬는데 네. 옐런이 오자마자부터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죠. 옐런 의장이 오자마자부터. 네. 금리 인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야 자산 매입하는 거 좀 줄이고 좀 어떻게 좀 긴축 좀 해봐. 고용 다 회복했잖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던 겁니다. 근데 네, 옐런 네, 의장은 네. 어떻게 하셨냐면요. 2014년에 취임하시고 2015년 12월까지 버티십니다. 네. 버텨요. 좋아졌는데. 아. 그러면서 이제 옐런 의장이 야 비둘기다 비둘기. 이런 얘기가 나오죠. 물론 마지막에 2015년 12월 달에 올렸고요. 네. 2016년 12월 달에도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앨런 의장이 비둘기라는 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경기가 이렇게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훨씬 더 일찍 훨씬 더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시장에서 혹은 기대나 아니면 걱정은 빨리 올리거나 야, 긴축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이들 생각했었는데 앨런 의장은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계속 많이 버텼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2008년에는 그렇게 됐다 치고 네.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급격하게 빠졌고요. 회복이 되긴 했으나 아직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고용이요. 미국의 고용이요. 네. 정상으로 돌아가려면 아직 멀었군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예. 예. 그 제가 이런 비유를 좀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네. 제가 이걸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어떤 비유를 할까 고민하다가 네. 옐런 아줌마가 어디 네. 이제 피난을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집. 피난 갑니다. 아들이 두 명 있습니다. 아들 둘. 한쪽 아들은 인플레예요. 네. 한쪽 아들은 고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인플레는 자꾸 이게 좀 약간 좀 뭐 밥도 먹고 힘이 나서 그런지 막 앞으로 막 뛰어 나가려고 해요. 막. 네. 막 하고 있는데 이 그 고용이라는 애는 예, 거의 죽을 지경이구나 지금. 쓰러져 가지고 지금 발이 까져 가지고 지금 여기 넘어져 있는 거죠. 네. 그럼 옐런 의장 입장에서는 둘 다 데리고 피난을 가야 되는데 네. 이 고용이 불안해 가지고 이거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걱정되는 것은 일시적으로 맞는 거긴 하지만 네. 이 고용이라는 측면에서는 갈 수가 없어요. 얘를 놔두고 어떻게 갑니까? 당장 피 철철 흘리고 있으니까. 당장 피가 나는데요, 지금. 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고용이라는 것이 결국에 연준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바틀렉이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지금 이 고용이라는 거를 네. 또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 이번에 그 연준 그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요. 미국에서 연준에서 이제 그린 그림인데, 네. 미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 고임금 노동자하고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를 나눠가지고 네. 이번에 일자리가 누가 더 많이 줄었나를 봤어요. 저임금 노동자겠죠. 그렇죠. 네. 고임금 노동자는 이만큼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 5% 정도 빠졌어요. 근데 저임금 노동자는요. 네. 미안한 얘기지만 정말 40%나 빠졌습니다. 아. 이건 되게 이제 안타까운 이거 슬픈 얘기예요. 네네네. 왜냐하면 임금을 많이 못 받으시는 분들이 10명 중에 4명이나 일자리를 잃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옐런이 비둘기라고 했으면은 반대쪽에 있는 가장 매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메스터 총리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은 껐득하면 조금만 하면은 금리 올리거나 긴축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어디 총리예요? 매파입니다. 클리블랜드 총리. 아, 클리블랜드. 연준의 클리블랜드 총재인데.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이 그림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네. 슬프다라고 표현했어요. 슬프다. 아, 원래 그런 말할 분이 그분도, 아닌데. 그분도 이걸 보면서 와, 이게 진짜 슬프다. 너무 안타깝다.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연준이 해야 될 일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그림을 네. 옐런 의장이 봤으면 뭐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아. 저는 대성통곡을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들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앞에서 막 자기 이제 괜찮다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고용은 진짜 막 피처처 흘리면서 막 눈물 엄청 펑펑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마음이 아픈 거죠. 네. 고용부터 일단 피 닦아줘야죠.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는 내년 시장에서 계속 걱정할 겁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연준이 태도가 바뀌고 어떤 뭐 움직임이 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겠지만 네. 연준의 지금 마음에 걸리는 건 이 고용이다라는 겁니다. 네. 고용을 근데 연준이 직접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연준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요. 네. 그러니까 연준이 이 말씀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연준이 할 수 있는 얘기는 고압 경제라고 말을 해서요. 이 고압 경제라는 말은 이제 이력 현상을 아까 권투 얘기하면서 설명 드렸고요. 고압 경제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은 좀 더 세게 더 밀어붙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때도 옐런 의장이 이때 2016년에 가서 이제 이 고압 경제라는 말을 했는데 그때 무슨 말을 하셨냐면은 네. 이게 실업이 이렇게 해가지고 고용이 이만큼 회복되고 오버슈팅 되더라도 네네. 좀 오버슈팅 되면 어떠냐 지금 저임금 노동자는 아직도 회복을 못했는데 좀 경기가 오버슈팅 되더라도 우리가 좀 더 낮은 수준의 유가 그리고 금융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투자도 많이 하게 만들고 네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100억 게 필요할 것 같은 때 150억을 밀어붙이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네. 좀 더 해야 사람들이 투자도 많이 하고 그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의 그 최태원 회장님께서 네. 굉장히 좋은 투자를 이번에 하신 거잖아요. 처음에 당시에는 되게 막 악의가 많았지만 인텔의 랜드 사업부를 10조 원이나 주고 산다고?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은 이 연준이 판을 깔아준 거예요. 네. 최태원 회장님은 물론 랜드 사업부의 전망에 대해서도 다 고려를 하셔서 투자를 하셨겠지만 네. 조달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야 내가 들어보니까 연준은 2023년까지 저금리 해주고 조달 금리는 되게 낮아가지고 금리 빌릴 수 있는 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도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야 내가 투자 안 하면은 다른 애가 빌려가지고 투자하면 어떡해? 그럼 내가 뒤처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연준이 하는 거는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투자를 네네. 자 이거 내가 안 하면 안 되겠다. 이거 너 먼 미래까지 어차피 저금리니까 나 투자 좀 하자. 네. 그게 비단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생각하는 투자 이런 부분들도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을 배공해주는 이런 게 이제 옐런 그 연준에서 네네. 하는 일이고 옐런 의장이 이제 재무부 장관으로 가셔서 하시는 일도 그 내용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심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네. 리스크는 없냐 그러면 리스크 있죠. 있겠죠. 리스크도 있죠. 리스크 없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네.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이 리스크라는 게 FOMC에서 나올 수 있는 리스크라는 거예요? 아니면 미국 FOMC에서 나올 수 있는 리스크입니다. FOMC에서 네. 나올 수 있는 리스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제가 시소를 이렇게 크게 그려놨잖아요. 네. 이렇게 크게 드러나서 이게 균형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연준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연준은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네. 경제가 너무 오버슈팅해가지고 인플레가 너무 내 생각보다 너무 많아진다. 그러면 살짝 밑장을 좀 빼야 될 거고. 네. 만약에 디플레 푹 빠질 것 같다라고 하면 돈을 더 써야 되고. 막 이런 그렇죠. 생각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연준이 이제 이번에 얘기할 거는 뭐냐면은 네. 자산 매입을 하는데 자산 네. 매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전에는 어떤 숫자를 말해줬어. 뭐 고용이 어떻게 되면 아니면은 인플레가 어떻게 되면 네. 내가 자산 매입 규모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요거를 약간 정성적으로 판단하겠다라는 말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오늘? 아니면 뭐 언제든 한지. 그러니까 11월 달에 FOMC 의사록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오늘 이런 얘기들 어떤 자산 매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우리가 입장에서 아까 지금 컨센서스 말씀드리면서 연준을 예상하기가 되게 어려워졌고 네. 시장에서 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기가 되게 어려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더 어려워질 겁니다. 정성적으로 평가를 한다고요? 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네. 그 내 마음대로 할게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지금 고용이라는 걸 내가 판단할 때 네. 너희들이 생각할 때 고용이 뭐 지금 뭐 실업률이 지금 뭐 7% 8% 이렇게 되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내가 정성적으로 판단할 때는 아직도 멀었어.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러니까 다시 정성적인 그러니까 판단 기준을 좀 모호하게 하면서 내가 여지를 되게 만들어 놓고 싶어 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생각할 때는 야 자산 매입 되게 많이 한다고 했는데 뭐 안 하는 거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나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헷갈려. 불확실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연준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연준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시장한테. 야 내 말 듣고 따라와가지고 돈 깨진 적 있냐?
내 말만 들으면 항상 돈 벌었잖아. 그냥 나를 믿어 그냥. 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정성적 판단이 아마 또 더 중요해진 시기가 네. 올 것 같고 그 얘기는 네. 뭐냐면 연준에 관련돼서 노이즈도 되게 많을 것 같고요. 앞으로. 아. 저는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연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생각 안 완전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과의 디베이트가 일어나면서 아.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밤에 있는 FOMC가 제가 네.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도비시하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단기적으로 있을 내년 4월달까지 있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연준이 조금 고민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뉘앙스를 풍기면 시장이 많이 좀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보셔야 되고 중심을 잡으셔야 되는 얘기는 뭐냐면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연준은 인플레보다는 디플레를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넘어져가지고 피가 까져있는 지금 고용이라는 네. 애들 고용이라는 애들이 올라올 때까지는 네. 연준이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기는 네. 무리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은 혹시 제가 저 같은 사람들이 이해하기로는 오늘 만약에 미국장이 심하게 어떤 심리에 의해서 흔들린다면 잘하면 이거를 괜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까요? 는 저 혼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대답까지 우리. 네. 그거는 반응성이 둘 다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열려 있는 것 같고 네. 제가 중장기 전망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네. 중장기적으로 연준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반대로 갔을 때는 또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들 수 있고요. 네. 공교롭게도 지금 미국 시장의 S&P, 나스닥 그리고 다우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딱 사상 최고치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경우에 막 차이 실현이 나오기도 하고요. 한 번 더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는데 오늘 또 이제 FOMC 회의가 있어서 이 회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미스터 마켓은 연준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건지 후행적으로는 이제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서 판단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FOMC를 제가 오늘 한번 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는 FOMC에 관심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오늘 우리 팀장님 말씀 듣고 FOMC에서 과연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한마디 한마디 제가 또박또박 받아 적으면서 오늘 의미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한국 시장이 왜 이렇게 유독 강했는지 그리고 FOMC는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어떤 걸 걱정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너무나 쉽게 설명해 주신 네. 혹시 여러분 뭐 이해 안 되신 거 있으신 말씀하십시오. 네, 제가 한번 질문 받아 없으시답니다. 다 네. 알아들으셨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SK증권의 이효석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스터마켓의 공동 저자십니다. 네.